안녕하세요. 야나 오디오 김준영입니다. 스트리밍 콘텐츠의 화질 음질 리뷰 첫 번째 시간으로 넷플릭스 단독으로 공개된 박훈정 감독님의 낙원의 밤을 선정해봤습니다. OTT 서비스로 공개되는 작품들은 추후에도 블루레이 같은 물리매체로 발매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단독으로 공개되는 콘텐츠의 음질과 화질을 다루는 리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질과 음질의 중점을 둔 코너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피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니까 현재는 작품적 완성도 문제로 악평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훈정 감독님의 작품들은 신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연출적으로 장점과 단점들이 불균질하게 섞여있다고 느껴왔는데요. 작품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 장면 안에서 이런 불균질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사나 연기, 장면 연출은 꽤 괜찮은데 템포나 리듬감이 불안정하다든지 설정된 상황들과 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번 낙원의 밤은 이런 불균질함이 유독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확실히 영화의 완성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단점은 많아도 두 주인공 캐릭터들이 뻔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고 또 주연 캐릭터들 이상으로 주변 캐릭터들의 매력들이 상당한 데다가 거기에 박 감독님 특유의 재능이 폭발하는 순간순간들의 영화적 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푹 빠져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독님의 전전마녀처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영화적 매력에 후한 점수를 주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밋밋한 수작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영화적 힘과 매력 포인트를 주는 작품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면은 감독님의 기존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색보정은 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영상의 기저 색상 톤은 블루그린 컬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린을 많이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레드를 억제한 톤을 지니고 있고 색 논도를 다소 낮춘 영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촬영이지만 필링 그레인을 꽤 입혀놔서 이 점은 깨끗하면서도 선명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색보정에 비해서 콘트라스트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감마를 크게 꺾는 식의 보정은 자제되어 있는 편이라서 어둡고 답답한 영상은 아닌데요. 영상의 최고 해상도는 2K1080p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블루레이보다 데이터 정보량이 훨씬 적은 스트리밍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상도 면에서는 충분히 2K의 고해상감이 잘 살아있는 편입니다. 성능 좋은 업스케일링을 통한다면 4K 디스플레이에서도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필링 그레인이 많이 추가된 영상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영상 보정 관련 기능들과는 궁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비디오 프로세싱에서 샤프니 강조되는 스타일의 업스케일링이라든가 지나친 노이즈 리덕션 관련 보정이 들어가면 휘사체의 질감이 떨어지기 쉽고 샤프니 강조되면서 윤곽선과 사물의 엣지가 무너지고 떡지는 한마디로 뭉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원의 밤처럼 그레인이 많은 영상에서는 디스플레이의 노이즈 관련이나 샤프니스 관련 보정 에러를 크거나 최대한 낮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색상톤을 설명할 수 있는 장면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피부색을 보면 가장 가까운 색은 바로 이 색상이 되겠는데요. 아보카도 껍질의 색을 떠올리시면 가장 가까운 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가장 하얀색에 가까운 부분을 추출해서 분석해 보니까 역시 일반적으로 하얀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색상과는 거리가 먼 옅은 하늘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두 가지 색상이 이 작품의 색보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색상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색보정을 통해서 영화의 어둡고 감성적인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영상들은 해상도와 컨트라스트, 색감의 생생함 등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되는데 영화의 영상은 창작자와 컬러리스트의 판단 하에서 작품의 의도에 따라 보정된 고유의 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화 화질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의도대로 보정된 결과물이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2차 매체로 얼마나 잘 옮겨졌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낙원의 밤의 스트리밍 화질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질에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블루레이처럼 True HD가 아니라 돌비 디지털 플러스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트리밍의 돌비 디지털 플러스에서도 좋은 음질을 들려주는 작품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사운드를 평가할 때는 일반적인 음원의 음질을 평가할 때보다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영화는 대사와 음악, 효과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요즘은 최소 5.1 채널 이상의 멀티 채널로 수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사운드를 평가할 때는 채널의 분리도 그리고 멀티 채널 사운드의 디자인 또 각 채널별 각각의 음질 자체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감독님의 전작 마녀가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음질이 좋았던 기억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낙원의 밤은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영화를 재생하고 들려오는 사운드의 첫 인상은 답답함과 먹먹함입니다. 흔히 말하는 컴프레싱 되고 소리가 눌려있다는 느낌이 확연한데요. 특히 대사가 들리면서 더욱 그런 느낌이 확연해집니다. 답답함 때문에 볼륨을 키워도 음악만 커져서 시끄러워지고 소리가 명료해지거나 다이나믹스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사 전달력에서 대사를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효과음들과 음악도 마찬가지여서 소리들이 열려있지 못하고 막이 끼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멀티채널 사운드 디자인 측면에서는 채널 활용도가 굉장히 소극적인 편인데 대사의 경우는 화면상에서 좌측이나 우측 코너에 인물이 위치했어도 대부분 센터의 재생을 할애하는 단조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점은 대사뿐 아니라 효과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한 환경음들을 멀티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공간감과 입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활용도에서 공간의 레이어가 느껴지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영화에는 총격 장면들이 몇 군데 있고 마지막 총격신의 경우에는 다소 기대를 했었는데요. 총격음 역시 음악만 크다 뿐이지 총격의 타격감이나 공간의 울림, 잔향음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공간과 인물들의 위치를 적절히 활용한 멀티채널 사운드 디자인 역시 입체적인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박훈정 감독님의 넷플릭스 공개작 낙원의 밤을 리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리밍으로만 공개되는 화제작들이나 블루레이 리뷰는 가능한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